우리나라의 산지에 있는 모든 종교 의식에 사용됐던 그런 무용들을 한 군데 집합적으로 모아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까지의 그 종교적 의식에서 파생된 많은 춤들을 현대화한 작품이죠. 누구나 보면 아 저건 종묘제례 같은데 저거는 불교의 의식무용 같은데 저건 원신들이 추는 춤인 것 같아 이런 거가 이제 시대를 관통해서 하나의 큰 틀에서 흘러가는 시대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연출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썼던 작품입니다. 과거에 우리의 그 제의식에 필요한 춤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는데 그것만 따로 모아서 하는 공연 또 그걸 한 무대에 한번 같이 펼쳐보는 공연 이런 게 하고 싶었었죠. 군무지만 각자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기만이 갖고 있는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많이 차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를 보여주고자 하는 욕심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. 보고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해요. 이 춤이 보면서 느끼고 보면서 힐링이 되고 보면서 기분이 좋고 내가 와 신나게 한바탕 뛰었구나 이걸 정말 열심히 하더라 혹은 뭐 너무 춤을 잘 추더라 야 관객이 봤을 때도 정말 너무 이 춤은 좋다 이렇게 느끼면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